형 이제 앉아서 이제 진정하려고 하는데 네가 분위기 붙여서 일어나서 앉았다. 앉았다가 와서 이렇게 앉혔다. 앉아 봐, 앉아 봐. 야, 이제 알겠냐? 어? 조남에서 깡패 새끼를 잡는 게 얼마나 도둑인지. 아이, 무슨 서장까지 벌벌매요. 그것도 이정재 꼬봉 새끼한테. 이건 황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야. 어? 깡패들, 우리 서영은 내가 발로 이렇게 발을 막 가고 놀아요. 오양도 우리 서영이는 대가리부터 받고 시작한다고요, 우리. 거기서 경찰을 만나겠네. 종남에서 깡패 새끼를 잡는 게 얼마나 불길인지. 아니 무슨 서장까지 벌벌매요. 그것도 이정재 꼬봉 새끼한테. 이건 황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. 깡패들, 우리 서영이면은 내가 발로 막 갖고 우리 이렇게 발로 막 갖고 논다고요, 우리. 우리 아무도 경찰서 잡혀오면 대가리부터 받고 시작한다고. 그래서 경찰을 만났는데 우리 첫날부터 입맛 싹 내렸습니다. 너 나랑 어디로 가자. 아, 어딜려? 아, 빨리 와. 아니요. 이쪽으로 해. 이쪽으로? 네. 그래서 차가 안 돼. 네. 조사 문 닫아주고. 네. 예, 준비됐습니다. 아, 캡! 가게 하려고 해주시는 거죠? 아니야, 얼마 전에 꿍돈이 생겼는데 쓸 데도 없고 해서. 오, 서울 반장님들은 통이 크시네. 꿍돈 생기면 부하들한테 쓰시고. 갈아입어야 되니까 셔츠는 한 번 더 갖춰주세요. 멍하니 팔뚝을 위해서 펌핑 중입니다. 한 100번 정도 한 펌핑.
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아직 다 뒤집어 엎었을 거거든. 어, 오늘도 그냥 비스무리한 일이 있을 거라. 그렇긴 한데 오늘 분위기가 더 안 좋아. 잘 감시해. 뭐 감시는 하긴 하는데 뭐 하나 여쭐 게 있습니다. 뭔데? 전에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비행기는 언제지?